요 며칠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고요. 낮 기온도 5도 아래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에 약하게 날리던 눈이 현재는 강한 눈으로 바뀌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4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경주는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이 3도, 포항과 경주, 울진 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도, 독도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폭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의 절정은 내일이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새해 첫날에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